안녕하세요. 지금 시험 접수 인원이 발표됐는데 36만 명 넘게 접수했습니다. 이때까지 1회 때부터 지금까지 접수 인원 중에서 최고 많습니다. 36만 명. 작년보다 6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터넷에 뭐 시험이 어렵게 나온다. 물론 그렇게 뭐 추정할 수는 있겠죠. 사람이 많으니까 어렵게 낼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어려울지 쉬울지 아무도 모르고요. 시험 출제는 거의 열흘 전에 빨라도 2주 전에 출제위원들이 소집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려울지 쉬울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설령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어려운 문제만 풀 필요는 없죠.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쉬운 게 30%, 중간 정도가 40%, 어려운 게 30%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빼고 해도 모든 과목 70점은 다 받을 수 있도록 출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어렵게 낼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너무 갑자기 뭐 어려운 문제만 푸는 건 아주 적절하지 않습니다. 난이도를 우리도 저도 뭐 출제를 전국 모의고사도 출제하고 하지만 난이도를 거의 지금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60점 안 나오게 55점 정도 이 정도 나오게 출제하라고 합니다. 다 60점 넘어버리면 공부 안 하죠? 솔직히 막말로 하면 학원 망합니다. 다 60점 넘으면 학원 안 나오고 그냥 더 이상 공부 안 하고 출판사도 망합니다. 그래서 난이도 조절을 적절하게 또 너무 점수 안 나오면 포기하니까 한 50점 평균 뭐 이 정도 나오게 출제를 하니까요. 모의고사 점수에도 연연해 하실 필요 없고 하던 대로 계속 하시면 됩니다. 패턴을 유지해야지 갑자기 바꾸면 안 되죠. 누가 또 이게 난 민법하고 있는데 옆에서 학개론 하고 있으니까 불안해가지고 또 학개론 책 잡았다가 또 옆에 보니까 다 공법하고 있으니까 또 공법하다가 이래버리면 리듬이 깨지게 됩니다. 내가 하던 스타일대로 계속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전자기학 254페이지 할 차례죠. 예, 전자계약서 작성. 이건 법조문에 없는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험 범위가 한 문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라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자주 하는 질문에 있고요. 그리고 원격 지원 서비스도 해줍니다. 저는 이게 전자계약서 작성 강의를 하려고 두 번 전자계약서를 작성해봤는데 굉장히 편리하고 안전합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시 도지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허가 관련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 구축을 운영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 정보체계 구축 운영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영을 합니다. 국토부 장관 시 도지사 X고요. 그 다음에 2번 소속공인중개사는 전자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다 했는데 소속공인중개사도 회원 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별도로 받으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속공인중개사가 작성을 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계약이 완성됩니다. 시스템상 결제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사장도 반드시 서명 날인을 해야 됩니다. 3번 정보 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계약 증서에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할 수 없다 했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계약서를 작성해보니까 임대차 계약도 제가 체결해보고 매매도 해봤는데 임대차 계약 체결하니까 확정일자가 24시간 안에 부여될 예정입니다. 해가지고 문자 뜨더라고. 계약서 작성하자마자. 그리고 한 시간도 안 돼서 다시 문자 왔더라고요. 확정일자가 부여됐습니다. 확정일자 부여된 계약서를 다운로드 받거나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동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받으러 갈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도 따로 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해제됐다면 해제 신고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도 없고 시스템상 해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편리하다고요.
우리 동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받으려면 600원인가 돈 내야 되죠? 근데 이거는 공짜로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따로 신고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거래계약서 작성 시 확인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라도 개업공개사는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존해야 된다 했는데 틀렸습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별도로 종이문서, 종이계약서, 종이확인설명서를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계약서만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확인설명서는 종이로 작성하고 이게 아니고 시스템이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두 개를 다 같이 전자적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확인설명서도.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번 옳은 것은 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허가 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 체계 구축 운영을 하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회원 가입이 없어도 전자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예, 전자계약 시스템에 회원 개업공인중개사는 회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 등록도 해야 됩니다. 다만 거래 당사자는 회원 가입을 안 해도 됩니다. 거래 당사자는 회원 가입할 필요 없고 휴대폰 본인 인증을 통해서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만 하면 됩니다. 거래 당사자는. 그러나 개업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는 반드시 회원 가입을 해야 되고 공인인증서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업에 나가시면 회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는 받아둬야 돼요. 만약에 의뢰인이 작성하자고 하면 준비는 돼 있어야 되겠죠. 3번 중개 의뢰인도 전자계약 시스템에 회원 가입을 해야 된다 했는데 의뢰인은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 휴대폰 본인 인증을 통해서 본인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로그인하면 전자계약이라고 치면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어플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 해도 되고 아니면 홈페이지에 해도 되는데 로그인을 하면은 계약 내용은 언제든지 불러오기를 해서 계약 내용이 뜹니다. 본인 계약을 작성한 사람은 로그인을 하면은 그래서 따로 종이 계약서를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전자적으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고요. 그래서 4번이 맞고요. 5번 전자계약서 생성 이후 전자서명 이후에도 계약 수정할 수 있다 했는데 전자서명 이전에는 수정할 수 있지만 전자서명을 한 후에는 수정은 안 되고요. 다만 해제 신고를 하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전자서명까지 한 후에 만약에 수정할 일이 생긴다면 그러면 해제 신고하고 또 새로 작성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 실무 258 법정지상권은 우리 중개실무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민법에는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한 문제 1번만 보겠습니다. 우리 관서법상 인정되는 물권이 딱 두 가지밖에 없죠.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통행권, 용수권, 뭐 원천권 이런 거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1번 258페이지 틀린 것은 했는데 건물이 없는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 후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이어야 하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한 경우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305조 법정지상권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지상권자가 약정된 지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지료를 달라고 소송을 했다면 판결 전후 합해서 2년간 연차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죠. 2년, 2기, 3기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기,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계약갱신 거절할 수 있죠. 상가는 3기의 차임액이고요. 이 3기의 차임액, 2기의 차임액이라 할 때 이거 3기는 연속해서 3번 연체하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합해서 총 연체된 금액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4번 지상권자가 지상물의 소유자인 경우 지상권은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고 또는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이런 소유권만 또는 지상권만 양도할 때에도 중개상권리에 해당된다. 따라서 법정지상권 성립에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지만 법정지상권을 양도할 때에도 중개대상권리에 해당된다.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5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설정행위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다만 최단기 제한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최단기 존속기간이 경고한 건물은 30년, 목조 건물은 15년, 공작물은 5년이 되겠습니다. 1번에 4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261페이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도 민법시험에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우리 중개실무에는 반드시 나오진 않습니다. 나올 출제될 수는 있습니다. 자, 문제 264페이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 옳은 것인데 위법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기출문제에 벌칙이 출제됐죠. 민사특별법 민법에서는 벌칙이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1번이 맞고요. 2번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확정금액, 이게 틀렸네요. 확정금액. 옛날에는 확정금액이었는데 지금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서 거래 금액, 그 금액하고 취득한 금액, 그 다음에 이것을 감안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100분의 30 범위 내에 씁니다. 일률적으로 100분의 30이 아니라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위법한 명신탁자라도 이미 실명등기를 하였을 경우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했는데 예, 과징금은 부과합니다. 명의신탁자 3년 초과 장기미등기자 허위담보목록을 제출한 자만 과징금 부과 대상이고 명의수탁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과징금은 부과합니다. 신탁자는 실명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4번 명의신탁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제가 이행강제금하고 최단기존속기간 비교하는 프린트 내드렸죠. 예,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농지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실명법, 그리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다섯 개 법률의 명의, 그 이행강제금 비교하는 표를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1차 이행강제금 10%, 2차 이행강제금 20% 딱 두 번 부과합니다.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안에 실명등기 안 하면 1차 이행강제금 10%, 또 1년이 지나면, 즉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2차 이행강제금 20%를 부과하고 끝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언제나 무효라고 했는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의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유효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문제. 2번, 3번, 4번 이게 전부 다 명의신탁. 민법에는 한 문제는 출제가 될 것입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법에는 출제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3번 갑과 친구 을은 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을은 병소유 X토지를 매수하여 을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자, 이게 뭡니까? 소위 병이 있고요. 병이 매도인이고요. 병이 매도인. 그 다음에 을이 매수인. 을 매수인이고요. 을은 이게 자기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누가 있었어요? 지금 전주, 자금주, 물주, 신탁자가 따로 있었네요. 신탁자가 갑입니다. 갑. 이게 매수인은 매도인과의 관계에서는 매수인이고 신탁자와의 관계에서는 수탁자입니다. 이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무효이고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원래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계약 한쪽 당사자가 수탁자가 되고 그 상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 약정의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즉 매도인 병이 선의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매도인 병이 악이면 무효죠. 선의인 경우에만 유효하고, 물론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악의 제3자라고 하면 뭡니까? 이 제3자가 아마 이게 정의 되겠죠. 정의, 을과 갑 간의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고 있다면, 알고 있어도 유효합니다. 악의 제3자라도. 이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의 제책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금 횡령죄의 제책이 성립하는 것은 이자 간 명의신탁만 성립한다고 지금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고요. 명확하게 이자 간 명의신탁에 대한 판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하는 강사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하더라고요. 저도 들어보니까. 그래서 아마 뭐 강사들마다 저한테도 그런, 다른 강사님은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그런 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 보면 돼. 일단은 강사들마다 다르게 한다는 거는 지금 그만큼 시험에 나왔으면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게 안 하겠죠.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개인적인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는 그런 건 안 해도 된다고 사이드에 있는 거, 강의하는 강사들마다 심지어 견해가 다른 것은. 자, 이 신탁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부당이득금은 얼마로 보아야 하는가? 매수자금. 매수자금 금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아니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답은 예, 1995년 7월 1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시행되기 전에 명의신탁약정이 이루어졌다면 부동산 자체를 반환해야 되고요. 그때는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실명법 시행 이후에 명의신탁약정이 이루어졌다면 매수자금 금원만을 부당이득화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다만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임무를 배반한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되었다면 무효라는 것까지 시험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물론 사법고시에서는 이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해서 무효가 됐을 때 이 매수 제3자가 지급한 매수자금 금원은 민법 746조 불법 원인급여로서 돌려받을 수 없는지 아니면 돌려받을 수 있는지까지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사법고시에는 아직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이거 돌려받을 수 있다. 예, 있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것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너무나 수탁자만 현저한 이익을 받고 제3자만 현저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공평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그래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데 그건 우리 시험에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역 갑가을의 위약정은 무효이다. 예, 갑가을의 명의신탁약정 무효이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니언은 갑가을은 위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유효하다. 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입니다. 병이 알았든 몰랐든 무효라고요. 단 이 매매계약은 병이 악이면 무효고 선이면 유효죠. 그래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고요. 알았든 몰랐든 이게 매도인이 알았든 몰랐든 명의신탁약정 자체는 무효이다. 명의신탁약정이 유효인 경우는 뭐가 있어요?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 명의신탁의 경우에만 강제집행, 면탈 등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만 유효하다고요. 그래서 이건 니언은 틀렸고요. 그래서 디귿 갑과 을의 위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 갑은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에,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병이 몰랐다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유효하니까 등기가 유효하니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병이 취득한다.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 갑과 을의 위약정을 병이 안 경우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등기한 제3자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3자 정은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래서 제3자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제3자 정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은 제3자 정이 이 수탁자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만 무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 답 3번이 3번이 아니고 3번 맞아요. 기억 리얼 3번이네요. 기억 리얼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소위 계약명의신탁이 되겠습니다. 계약명의신탁. 좀 오늘 실무니까 이게 굉장히 내용이 많고요. 반드시 나오는 게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경매, 매수신청들이 뒤에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설이 아주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농지. 농지도, 농지. 농지는 이게 농지법에서는 반드시 시험에 출제가 되죠.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270페이지 1번 문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선거에 따른 공직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임대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예외적으로 어디 국회의원 당선되거나 이렇게 하면은 원칙은 농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경자유전의 원칙. 농사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예외적으로 1번처럼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민법에서 서면으로 한다 하면 무조건 X죠.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된다. 민법 시험은 무조건 X입니다. 문서로 반드시 해야 된다. 무조건 X라고 민법 시험은. 근데 농지 임대차는 원칙 서면입니다. 2번 농지 이용 증진 사업 시행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했는데 제가 프린트 최단기 존속기간 정리한 건 해드렸다고요. 주택, 상가, 농지, 민법 임대차, 민법 전세권 내드렸죠. 그래서 농지는 최단기 존속기간이 3년 이상인데 올해 8월 달부터 지금 이달부터 다년생 식물 재배지인 경우는 5년입니다. 5년. 그래서 임차인이 비닐하우스 작물 재배사를 설치한 경우는 최단기 존속기간이 5년입니다. 5년.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농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차료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농지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럼 3년 최단기 존속기간 중에 논을 밭을 팔았다 하더라도 산 사람은 내보낼 수 없다는 얘기죠. 3년 동안 농사짓게 해야 된다고 승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1번에는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271페이지 3번 틀린 것은 했는데 주말 체험용 농, 주말 체험용 농을 위해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 세대의 부부가 각각 1000제곱미터 미만이 아니라 세대원 전부 합산해서 1000제곱미터 미만이죠. 그래서 소유할 수 없다. 각각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소유할 수 없다. 좀 말이 매끄럽지는 않죠. 이게 근데 어쨌든 취지는 거의 실제 시험이 똑같이 안 나옵니다.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들도 다 오류가 조금씩은 있어요. 한두 문제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게 1인당이 아니라 세대당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는 뜻이에요. 세대원 전부 합산하죠. 부부가 세대원이면 합산입니다. 세대원 합산.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이건 각각 1000제곱미터 미만 소유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X라고요. 부부 합산. 부부 합산이 아니라 세대원 합산이죠. 부부라도 세대원이 아니면 합산 안 하죠. 세대원이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세대원이에요. 예를 들면 부인은 서울에서 살고 있고 남편은 세종시에서 종합청사 공무원이에요. 그럼 세대가 원래는 분리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집에 맨날 출퇴근 안 하고 여기에 뭐 방 얻어놓고 산다든지 사택에 산다든지 하면 원래는 주민등록을 옮겨야 돼. 세종시로 남편은 예를 들면.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주민등록법에 보면은 한 달 이상 생활의 본거지로 삼을 경우 주민등록을 옮기라고 돼 있어요. 그럼 주민등록을 옮겼다. 그러면 남편은 세종시에서 1000제곱미터 미만을 체험할 수 있고 부인은 서울에서 1000제곱미터 미만 따로 체험할 수 있다고요. 별거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부부라도. 저는 뭐 별거 하면 아주 나쁜 거고 사이가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직장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별거 많이 하죠. 조론도 많이 하잖아요. 조론. 사이 좋아도. 아니, 사이 좋아서 뭐 조론하는 사람은 별로 없긴 하겠다. 근데 백일섭 배우님은 조론했다고 스스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남자분인데. 근데 조론하니까 남자분들은 살만 찌고 살쪄서 나는 잘 먹어서 살찐 줄 알았더만은 못 먹어서 살찐 거더라고요. 그게 밀가루 맨날 먹고 뭐 라면이나 먹고 이러니까 살이 더 잘 찌나 봐요. 예. 돈 없는 분들이 살은 많이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 오히려 평균 통계는 그렇더라고요. 많이 좋은 거 못 먹는 분들이 오히려 살은 찌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돈이 없어가 지금 살이 좀 많이 쪘어요. 배만 자꾸 살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1번은 1번의 취지는 세대원 전부 합산해서 100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미만.
원래 농지 소유 상한이 폐지됐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아직도 소유 상한이 있는 게 예외가 이 주말 체험용농은 세대 합산해서 세대원 전부가 1000제곱미터 미만 8년 이상 재촌 작용하다가 이농하는 경우에도 만제곱미터 이하 비농업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도 만제곱미터 이하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만 소유 상한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진흥지역 외의 농지는 5만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농지법에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1번 맞고 2번은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3번은 농업법인의 합병, 분할, 뭐 분할, 합병, 공유지분 뭐 이거 분할하는 거고 자기 지분 자기가 가져오는 거고 합병은 자기 거 자기가 합해서 회사 하나 되는 거잖아요. 수용 뭐 이런 거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지 않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받아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지 않죠. 전용 협의를 완료해도 안 받죠. 근데 받는 거 안 받을 것 같은데 받는 게 주말 체험용농 전용 허가 전용 신고 학교가 실습용 농지로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아야 되죠. 단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일 이내 발급해 주고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2일 이내 발급해 주죠. 그래서 전용 협의는 안 받는데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받는다는 걸 주의해야 돼요. 협의라는 것은 국가, 공공기관, 공공단체만 협의가 가능하잖아요. 개인은 협의 안 되죠. 허가받거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 3번도 맞고요. 4번 농지 소유자는 6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에 하나여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다 했는데 6개월이 아니고 3개월입니다. 3개월. 농사는 3개월 이상 손 안 보면 안 보살피면 잡초밖에 없죠. 그래서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이거나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교도소 수감 중이거나 구치소 수감 중인 경우 선거로 당선돼가지고 더 이상 농사 못 짓는 경우 등은 위탁 경영이 가능합니다. 자, 올해 지금 농지법이 8월 달부터 바뀐 게 제가 나중에 문제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위탁 경영 가능한 게 좀 더 수정됐습니다. 여자분들 임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위탁 경영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60세 이상으로서 5년 이상 농사 짓던 사람이 옛날에는 본인이 더 이상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만 위탁 경영이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농사 지으면서도 농사 안 짓는 땅을 위탁 경영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시군구뿐만 아니라 연접하고 있는 시군구에 있는 것도 위탁 경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60세 이상으로서 5년 이상 농사 짓던 사람은 또 그 다음에 농지법 바뀐 게 농사를 안 지으면 처분 업무기간 1년 있잖아요. 1년 안에 처분 안 하면 처분 명령을 하고 처분 명령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처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20%씩 부과하죠. 근데 이게 처분을 뭐라고 신설됐냐 하면은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라는 말이 신설됐습니다. 1년 안에 처분하라고 하니까 부인한테 처분하고 자식한테 처분하고 이러면 그거 안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이 말이 신설됐다고요. 농지법 바뀐 게. 그 다음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도 위탁 경영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바뀐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답이 4번이고요. 5번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없다. 예,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6개월이 아니고 3개월이 되겠습니다. 3개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4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 신청 시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매각 허가결정기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매각 허가결정은 매각기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정해진 거요.
농지취득자익증명은 4일 이내에 발급해 주죠.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하는 경우는 2일 이내에. 그 다음에 2번 5년 이상 경작하여 이농하는 경우에는 만제곱미터 이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5년이 아니고 몇 년이에요? 8년이죠. 8년. 자, 그 다음에 3번 농지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농지 취득자익증명 발급 신청권을 보유하게 된다. 예, 이게 맞습니다. 4번 5년간 농업경영을 하다가 이농하는 경우에는 총 만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다. 지금 또 2번하고 똑같죠? 틀렸고요. 5번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면 세대원 각각 소유하는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 아니라 합산한다. 총 세대분 전부 세대 전부 합산한 게 1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따라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부터는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30문제 해설 있으니까 빨리 풀어보시기 바랍니다.